아, 네, 안녕하세요. 언더테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핸드폰 버전 마인크래프트를 깔아서 컨트롤러를 물려서 했습니다. 하러 왔어요. 뭐 이미 하고 있지만, 제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컨트롤러가 너무 재밌어요. 손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다른 게임들 뭐가 될까 한번 찾아보고는 있는데, 메이플도 가끔씩 생각이 나요. 메이플 생각이 나서 깔았다가 직업을 뭘 할지 고민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결정장애가 와버려서 포기를 했어요. 어차피 컨트롤러도 안 된다더라고. 뒤 돌아가기 또는 컨트롤러 방향 패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채팅 열기. 그래. 소리 좀 키우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눈밭에 있고, 저 아래쪽이, 어이구! 지금, NPC 마을이거든요? NPC 마을에서 제가 자원을 좀, 식량을 좀 얻고, 그 다음에 좀, 몬스터들 좀 잡으면서 이제, 도움 좀 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템 창이 꽉 찼어. 이거 종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침반도 있고, 안에 중앙인가? 마을 중앙에 종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되게 재밌어요. 종 한번 깔아볼까? 아니 그거 말고 이 키가 아직도 헷갈려. 종을 여기다 놓고. 캐릭터 눈 깜빡거리더라고요, 보니까. 어, 이거 봐. 캐릭터 눈 깜빡거려.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혹시 막 이거 때릴 때, 막 그것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지? 소리도 내던데? 무슨 목소리도 나오고. 지금 늑대가 있으니까 늑대한테 고기를 좀 줘보자. 늑대야, 너 돼지고기 먹니? 돼지고기 먹어? 이거 어떻게 줘? 뭐 어떻게 주는 거지? 키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때리는 거잖아. 미안하다, 야. 키를 몰라서. 안 알려줘, 여기. 지금 보면은, 먹기랑 채굴 막 이렇게 버튼 뜨는데, 안 보여줘요, 여기서. 이봐, 막 제작법, 채, 획득, 소지품 막 이렇게 바뀌는데, 안 보여줘, 이걸. 일단, 좀비 고기도 먹을 거니까, 이거를 제가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PC보다 조금, 더 열악한 쪽에서는 이제 식량을 증류시켜야 되니까 자원도 그렇고. 여기다 이제 과일이랑 좀 심어놨는데, 다시 심어놨는데 있을까나? 자랐나? 여기 다 자란 것 같은데? 아, 덜 자랐네? 얘는 덜 자랐고, 얘는 다 됐고. 비켜봐. 비켜봐. 절대 물로 빠지려고 하진 않네? 얘 물속에 있는 몸무게인데, 그지? 물속에 들어가면 엄청 센데. 마을 주민 좀비냐 저거? 주민 좀비네?
얘안 그래도 나 찾아올 때 밤에 습격 당해가지고 얘네 거의 없었는데 진짜 무슨 빈 마을인가 해서 여기 망한 덴가 얘네. 쟤네라도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어, 돌 됐네? 이거 당근 아니야? 거미 소리 났는데? 아니 뼈 소리인가? 아, 덜 자랐네. 자, 일단은 근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형이 되게 괜찮은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석탄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집이잖아요, 이거. 시민들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 이쪽 보면은 여기가 산이잖아요, 산. 그래서 여기를 눈 지형으로 덮여 있어서 볼거리들이 있고, 그다음 여기가 지금 무슨 도서실 같긴 한데 일단 찾아. 몬스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 자, 키가 헷갈려서 또 꺼봤어요. 침대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 자, 일단 자고. 보여줘야 될게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오토 점프 꺼야 될것 같아. 편하긴 한데 얘가 문으로 막 지나다니는데도 점프를 하더라고 얘가. 배고프네. 앞에 밭 있으니까 밭에다가 이거 씨앗 좀 심어놓고 갑시다. 꺼야 되는데 거기가. 어서 와. 아이고 이거 또 씨. 자, 준비고기 먹자 그냥. 준비고기랑 감자 옮겨놓고. 빵이 12개 있네. 빵 12개를 먼저 먹자. 먼저 옮겨놓고. 씨, 정의가 좀 필요한데? 이게 식중독 걸렸던 몸이라 그런지 배고픔이 금방 따르더라고요. 일로 가서 보여주긴 한다고. 저기 올라간 게 낫나? 올라가려면 한 바퀴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얘네 물로 다시 돌아갔나? 또 왔네. 자, 일단 올라가서 봅시다. 올라가서 살짝 해 뜨기 전? 해질 때쯤? 그때쯤 봐야 되는데. 원래 이게 해떠 있으면 잘안 보이거든요. 저쪽에 보면은 요 지점이었나? 요 지점이었나? 십자 표시 있죠? 그 지점에 그 용암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석탄 엄청 많고 철이야 뭐 여기 건물 안에 애들이 막 철블럭으로 막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쓰면 되는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뭐가 있나? 오. 자, 일단 자연 IP에. 자연 동굴 있고.
방향 안 깜빡했지, 이거? 와, 이거 막 돌로 평야를 만들어 놨네. 평지를. 이것도 자연동굴 아니야? 맞네. 보자, 보자. 바깥에 철이 있으면은 진짜 편한데. 굳이 땅을 파고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옛날에 제가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 한창 인기 있을 때였었나? 그때 이걸로 생존기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통으로 편집도 안 되고 통으로 그냥 올렸다 보니까 이거를 뭘 내가 가릴 거는 가리고 잘라야 될건 자르고 자막 입혀야 되는 거는 자막 입히든지 저쪽이라 그러면은 저쪽이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저기가 없잖아요. 편집도 그때는 안드로이드밖에 없으니까 앱도 그지 같은 것밖에 없고 광고나 열심히 받아 먹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는 아이패드 사와서 그림도 그리고 그걸로 이제 영상 편집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장기 컨텐츠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듀얼쇼크도 손맛 때문에 이거를 다시 찾아온 것도 있지만 이왕 하는 거 어차피 생존이니까 생존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일단 다시 돌아왔어요. 네, 엔딩을 보기는 볼 건데 엔딩 보고 나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낼까 새로운 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최근에 마인크래프트 업데이트에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첫날에 제가 저기를 해서 벌에 엄청 쏘였어요.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벌에 엄청 쏘여가지고 벌집이 있길래 좀 갔다가 주변에 꽃에 벌이 막꿀 채집하고 있더라고. 꿀 채집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가서가 캤는데 벌 3마리인가 4마리인가 나와서 막 쫓아와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야? 그냥 좀비 아니야 이거? 이거 때려볼까? 이거 왜안 나오지? 날 때리려고 할 수도 없네 이거. 오긴 오는데 때리려고 오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얘 물속에 들어가 있네요. 갑바 얻었다. 뭐야? 그냥 좀비 아니네 이거. 일단 올라가자. 아이씨, 갑바 못 얻었잖아, 너 때문에, 씨. 그냥 죽어봐, 빨리. 저 망사라고 해야 되나? 저거라도 좀 얻어야겠어. 요거랑, 잠깐만, 하나 더 빼야 되는데? 뭘 빼지? 두 자리 있구나.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얘네가 플레이어를 보면서 막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지능이 있나? 지능이 있다면은 내가 여기서도 날 보면서 이렇게 오진 않고 저거 밟고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혹시 또 모르죠. 나 그냥 쳐다보고 있네. 그럼 그냥 난 그냥 가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켜놓고. 자, 그렇게 해서 저쪽에 아니, 철은 없지. 주변에 석탄이랑 돌이 엄청 많은, 그리고 설산지대를 끼고 있는 마을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니까. 가지게 된 거지.
나 왔을 때 마을주민이 거의 없었으니까. 진짜 여기 4명 왔다 갔다 하고 이쪽에 농부 한명 하고 그게 다였어요, 이게. 그냥 내가 돌아다니다가 몬스터 돌아다니면 주변에 가까운 집에 그냥 들어가서 자면 되는 거고, 여기서 농사도 하면 되고. 씨앗이 없네, 근데. 자, 아무튼 그러면은 중간에다가 집을 지을까? 이런 데다가 딱 여기가 왔다 갔다 하기 괜찮은 포지션이긴 한데,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아이고. 이 터치패드를 이렇게 만지면 터치라면 이렇게 마우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게임에 뭘할수 없는 것 같아. 그냥 여기 다한것 같아. 누르면 마우스 왼쪽 버튼이랑 똑같은 거네. 자, 그러면은 이게 크리퍼가 터치고 간 자국일 거야, 아마. 얘네랑 비슷하게 한번 집을 지어볼까, 그러면? 밤 된다. 여기 뭐 있나? 꽃? 일단 한번 자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뼈대만 조금 캐놓고, 그다음에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한번 찍는데 20분인가? 23분?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번 찍는데 최대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용량은 많거든요. 이게 핸드폰 저장 공간은 많은데 제한 용량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동안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끊는 걸로 하고. 나무를 캘때그 보면은 껍질 벗기기가 있거든요. 이게 새로 나온 건가 본데, 위에 제가 두 개가 있어요. 요 자작나무 벗긴 거랑 참나무 벗긴 거 요거 있는데, 요걸로 되게 지워볼까? 저기 있네. 저렇게 돼 있네. 이게 자작나물 되고, 이건 뭐지? 이건 뭐야? 나무 소리 나는데? 나무인가? 돌인가? 이 뭐지? 뭔 소재야 이거? 곡괭이가 없었고 모르겠네. 아무튼, 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나는 좀 눈에 띄게 이 기둥 부 이런 부분을 자작나무로 하자. 그 무늬를 갖고. 괜찮겠죠, 그러면? 일단 흙으로 털을 좀 만들어 놓고, 문을 여기로 하자. 아이고. 흙 자라는 거 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줄더 할까? 한줄더 할까? 응? 어디로 들어갔어? 이거 손에 빈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방으로 들어갔네? 이미 있었나 보네. 자. 이렇게 하고, 높이를 어떻게 할까? 높이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높은가? 얘가 몇 칸이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열 칸, 지붕까지 열 칸. 그러면, 이것이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쯤 하면 돼.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러면 못 내려오잖아, 저거. 나 지금 몇개 했지? 미쳐있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한 칸을 딱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규모가 엄청 크겠다. 여기를 통유리를 해버려, 그러면? 자, 아무튼, 예. 자, 여기만 빼자, 일단. 여기를. 이만큼 커서 하자. 규모는 얘보다 더 크겠다. 얘가 지금 엄청 홀쭉하니까. 같은 높이에 이 정도 규모면 엄청나겠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냅시다. 네. 눈 깜빡 한 번만 해줘. 눈 깜빡 한 번만 해줘.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